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대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은 또 화려한 진영이군요. 네, 화려한가요? 화요일은 화려하다. 구국의 강철 이빨 네. 우리 네. 김종대 의원 존경합니다. 수요일은 수려하다. 네. 뭐 다 그러면 뭐 먹고 살 길이 없지. 예. 일단 뭐 저 황모 씨 이야기는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예전부터 계속 흘러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 행정관 그다음에 저기 저 동해에 있는 뭐 사장집 아들이라며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장이 원래 또 저 윤석열 대통령이랑 또 친분이 있고. 그러니까 네. 언론에 쓴 네. 기사에 있는 얘기만 말씀드리면은 기사에 써 놓은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은 동해에 있는 뭐 업체를 운영하는 황 사장이라고 있는데 네, 황 사장. 그 황 사장의 아드님이 이제 이 황모 행정관이고 네. 이 황모 행정관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기사에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여러 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삼촌이나 뭐 작은 엄마라고 작은 부르고 엄마. 있다.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분의 부친이 운영하는 그 회사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의 어떤 그 친한 관계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특히 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분을 이어준 무정 스님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예. 진짜 스님인지 제가 모릅니다. 모릅니다만은 예.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 캐릭터가 이 회사에 이제 이쪽에 이제 등기 이사처럼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인연이 있는 가문이 황씨 가문. 그리고 작은 엄마면은 황 사장님이 형님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네. 가족 관계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네, 그런 정도의 가까운 가족에 준하는 호칭을 쓰는 정도의 네. 아주 밀접한 사이다라는 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부든 이제 대통령실이 구성될 때는 로비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기 한 자리 들어가고 싶어 난리도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저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이렇게 당의 보좌관이나 그 당직을 통해서 이렇게 양성된 인사들이 거의 대통령실에 진출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냐면 정치와 행정에 능한 사람들이 예. 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집권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런 전문가 위주로 포진이 되는 거고 가끔 가다가 사적 인연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쩌다 끼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그런 사람은 한눈에 알아보니까 저 사람 조심해라 뭐 그 사람 딱 제 비선이다 어떻게 어리버리해요? 어리버리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랄까 저런 애가 왜 들어왔을까 무자격자 같아 보이고 무자격자 같아 보이고 이게 다 신원조회를 거치고 들어가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저기 어떤 패스트트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급자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예컨대 행정요원이나 예. 행정관 아래 뭐 이런 거나 해서 뭐 좀 기능직이나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 어중이 떠중이 와가지고 그냥 뭐 어떤 비서실을 그냥 장악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적 라인을 만든다든가 이래 되면은 엉망이 됩니다 조직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 일곱 명이 그런데 이런데 유달리 이번 정권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개털됐어 이 황모 씨에 대한 주변적 사실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이 황모 씨 기억나실 텐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울의 소리가 취재하고 뭐 이럴 때 예. 황모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목덜미를 잡은 적이 있는 그 사람이고 아 목덜미를 잡고 이렇게 갔던 사람 코바노 콘텐츠 그렇죠. 그렇죠. 그쪽이었나?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가깝게 수행을 한 사람이고 최근에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이제 녹취 나오고 할 때 명태균 씨가 뭐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례 같이 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바라바라 바라밤이라고 하면서 같이 타고 가야지라고 얘기할 때 그 표현. 네. 그때 운전했던 사람 황모 씨다 이런 거고. 아. 그 다음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그 민주연구원장 할 때 수행 내지 운전했던 그러니까 주로 운전이 또 특기인가 봐요 이분은. 예.
이 코너링이 좋은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이 또 어쨌든 그때도 운전을 하고 수행을 했다 이런 관계도 주로 그래서 이 지금 거리에서 뭔가 수행을 하고 뭐 챙기고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황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뭔가 월권을 했거나 이런 정황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양아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권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들 같은 존재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실제 양아들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고 밀착 수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이렇다면 뭐를 해먹었거나 뭐 그런 유의 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는 요 존재만 해가지고는 비판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쓸모도 있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버럭을 많이, 이건 뭐 국민의힘 쪽의 얘기인데 뭐냐면 버럭을 많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네가 좀 얘기해봐. 그러면 한번 버럭을 해도 양아들 같은 존재니까 약간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쓸모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 분한테 들은 건데 정권 초기에 있었는데 집에서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매일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에서? 예예 같이 좀 한남동? 예 서초동? 그러니까 서초동인지 서초동은 제가 서초동은 아니겠지. 서초동 아니야 한남동 같은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정권 초기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앞에 윤석열 옆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앉았고 이분 옆에 갑자기 반바지와 반팔을 입은 밤 10시 정도였어요. 반바지와 반팔을 입은 친구가 가만히 젊은 청년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지 이게? 얘는 뭘?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복장도 뭐 밤 늦은 시간이니까 갑자기 불렀으니까 뭐 그런 건데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니 이 황 씨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거의 양아들 뭐 누구는 애완견 같은 존재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김대남이 그 서울보증 감사 자리를 노렸을 때 어디 전화 그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전화 연결되는 그 포인트가 이 황 행정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에 잘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 그렇지 이렇게 밀착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문고리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라고 추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실하게는 문고리 역할을 하면서 뭔가 지금 말씀하신 표현대로 하면 해먹었느냐. 요거는 이제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알 수가 거죠. 없어. 그렇죠. 그랬을 여기까지는. 가능성을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가까운 가족 같은 사이면 우리가 가족을 예를 들면은 뭐 예전 청와대 옛날에 대통령들이 청와대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아들 같은 존재 같은 사람이면은 공직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뭔가 이게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공과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통령을 모신 건지 김건희 여사를 모신 건지 여기 지금 JTBC 보도랄지 그다음에 여권의 주장은 김건희 여사를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아니 김건희 여사를 모실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이 중에서는 비서관급들도 있던데 제가 아는 뭐 어디 언론사 출신의 비서관급들도 있고 그게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2부속실이라는 게 있고 그 제2부속실에 주어진 역할이 영부인과 관련된 업무고 이 황모 씨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 사실. 뭐. 그리고 채용 절차가 공정했으면 그렇지. 왜냐하면 그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초반에 이 정부 초반에 뭐 사적 채용 논란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된 인사였는데 그 넘어갔거든요. 또 이것도 그렇죠. 이분 언터처블이에요 거의. 이런 거 다 넘어갑니다. 근데 그거 변론으로 하더라도 제2부속실이 있어가지고 그 업무가 영부인 백업이면 문제가 없는데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있는 들어있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 직책 확인한 데가 어디냐면 시민사회 수석실인가 그랬거든요. 시민사회 수석실이 왜 김건희 여사의 밀착 수행과 그다음에 어떤 김대남 전 행정관의 그 출마한다고 나간 사람의 그렇지. 어떤
그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창구가 혹시라도 되고 뭐 이런 거를 왜 합니까? 그런 그렇죠. 게 이제 웃긴 거거든요. 네. 이상하죠. 잡혀가는 일이죠. 만약에 그게 실제로 그랬다면.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정기획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이것도 저것도 다 이상해요. 아이가 뭐 시민사회든 국정기획이든 이상한데. 국정기획도 해.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함이 좀 이렇게 옮겨진 네. 적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네.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국정 저는 국정기획 쪽으로 알고 있어요. 국정기획으로 근데, 리스트가 돌고 있어요. 예, 예, 예. 국정기획 쪽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하경 그 중앙일보 대기자가 10월 7일이었나 그때 이제 칼럼을 썼는데 제2부속실을 이제 만드는 거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김건희 여사 소위 말하는 김여사 라인을 넣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넣을 수가 없더라. 이거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에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예쁜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황 씨한테 주목을 하는 거는 워낙 기이하니까 기괴하니까 그런 건데 이게 7인방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7인방이 있고 워너비 7인방이 있는 거예요. 용산에는. 아, 또 워너비가 있어. 아니 김대남도 그런 거잖아. 시기 질투한 거 아니야. 나이도 어린 것들이 저렇게 여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공천받고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용산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네. 여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공직 가거나 좀 공천 받거나 뭐 이런 걸 워낙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도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들의 핵심이지만은 이들을 만약에 속아낸다라고 하면은 7인방을 네. 그러면 이게 사태가 해결이 되냐고. 아, 새로운 또 워너비가 있으니까 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그거를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대해서 개입을 한 사실상 개입을 하고 있는 이거를 근원을 해결을 해야지 뭐 7인방을 속아내든 뭘 하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비서관 3명 선임 행정관 1명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행정관 2명 전직 비서관 1명이 다 한남동 라인인데 이 사람들이 김건희에게 직접 보고를 했대요. 그러면 대통령은 야 직접 보고하지 마. 왜 내 마누라한테 보고를 하냐. 나한테 보고를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네, 이런 리스트대로라면 국정기획비서실은 사실상 부속 제2부속실 역할을 한 거거든요. 와, 국정기획이? 예, 거기에다 정책 홍보하고 이전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다수의 그 비서관실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 업무를 하고 또 각 부처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 국정상황실이나 NSC에서 뭘 생산하는데 대통령한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유관부서로 열람을 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대통령 브리핑 자료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여사의 관심 사항을 식별해가지고 거기서 또 별도 보고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사는 앉아서 대부분 자기 관심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의 것까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제 섭정이 가능해지는 섭정이. 근데 섭정을 하면서 이게 또 사인이잖아요. 민간인이 또 어떤 민간인 신분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것들을 해버린다든가 뭐 이럴 아니 저 국정감사에서 누구였죠? 강유정 의원이 그 이 아주 그 공교롭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KTV에서 그 방송했었던 그래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가지고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무형문화재들이 이렇게 국악 공연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접대를 받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국악인들의 그 어떤 민원 사안이 또 실현이 된 거야.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가 국토부에서 그냥 확 처리를 빨리 일괄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국정의 모든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인데 그거를 잘했던 못했던 그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민간인인 신분인 대통령 배우자가 만약에 이거 공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대가인지 뭔지는 모르지 그리고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2억 원 정도를 드는 예산을 국가 예산을 해서 그걸 빨리 처리를 해줬다.
그럼 이게 나라가 이게 무슨 이게 법이 제대로 세워진 나라인지 아니면 강아지판의 나라인지는 그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그 정도 되면은 강아지판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체부에서도 이게 위에서 내려왔는데 여사 쪽에서 내려왔다는 거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대체적으로 이 공직사회 내부에 여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이렇게 공인이 되는 거라고 이 과정이. 그러면 이 2억 원이 제대로 저기 적절한 예산이냐 아니냐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물론 뭐 그게 뭐 어디 뭐 꼭 낭비됐다고 할 수는 없고 문화진흥에도 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예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사라는 게 국정의 영향력이 공인이 되는 거고 거기가 패스트트랙이면 이후에 더 센 로비가 더 붙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예.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이제 전직 외교부 직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전에 김건희 여사 그 트위터 지금 X로 불리는 트위터가 이게 공식 인증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악관, 그러니까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가 공식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는 이제 배우자법이 있어서 아예 오피스가 있고 공적 지위가 그렇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해줬는데 김건희 여사도 그거 요청한다고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그래서 결국 받아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직 외교부 직원한테 얘기를 들은 거는 이 여사 라인 쪽으로부터 외교부에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사 라인으로부터. 그래서 외교부에서 그 민원 해결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득을 한 게 뭐냐면은, 네. 자, 미국, 그, 걔, X, 그러니까 트위터 걔네들이 난색을 표한 거는 우리는 이거를 질 바이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가 누가 오든 승계되는 거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 승계되는 네.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네. 우리가 인정을 해준 거다라고 하니, 네. 그때 외교부 직원이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우리도 이렇게 김건희 여사 쪽으로만 만들지만은 앞으로 이거 승계할 거다.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냈다라는 건데, 그거를 했던 사람이 이 7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왔다라는 아, 게. 예, 예, 예. 그 연락이 온 게 외교부에 왔다.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뭐 광범위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맞을 겁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그거를 깊숙이 알고 있었던 전직 외교관 직원이에요. 외교부 직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외교부가 이걸 해야 되나?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예. 뭐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게 뭐 국익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김건희 씨가 그 네, 이른바 네. 속칭 굉장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너무 계속 뭐가 들어오니까 요거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너무 나대고 있는 정황이 김재원 씨하고 명태균 씨하고 막 이렇게 싸웠었잖아요. 막 방금 전에 명태균 씨가 지금 제가 정치분석 팀한테 올려드렸죠. 방금 전에 보냈어요.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재원아, 너의 세치여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과 김건희 여사님이 카톡을 했던 내용을 띄워버렸어. 아,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게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세요 라고 하면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 무식하다는 거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대통령이로 써 있구나.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앤니가 무슨 말이지? 앤니가 앞에 있는 앤니? 그건 뭐 잘못 친 것 예. 같은데. 지가 뭘 한다고? 지가라고 호칭을 합니다. 암튼 전 명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야.
그러니까 저게 이게 지금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어. 명태균 씨가 김재원 씨가 너가 뭔데 그렇게 설치고 너 아무것도 아니었자라는 식으로 계속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 아, 재원아, 사람이다, 이거지. 재원아, 너의 새치어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고 하면서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저 스픽스에서 방송 도중에 제가 한 기자한테 요 캡처를 받고 제가 정치본색에 했다가 이 캡처를 다시 그대로 보내준 거예요.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있었죠? 맞죠? 확인이 다 된 겁니다. 명태균 씨가 바로 좀 전에 한 10분 전에 올린 거예요. 약간 김건희 여사의 저 마음에는 네, 저도 이제 뭐 저 마음은 이해합니다. 답답하셨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너무 답답했겠죠. 이해를 이게 하거나. 지금 지가 뭘 한다고? 네,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언제 올린 건지 그러니까 언제 캡처, 이런 캡처 시점 캡처 따라서,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캡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 게 그게 좀 확인이 되면 자, 캡처,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캡처 시점이 예. 명확하진 않고 지금 명태균 씨는 28분 전에 이걸 포스팅했네요. 포스팅했습니까? 예. 캡처 시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카카오톡에 이제 이름을 지금 보시면 아까 김진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님하고 가려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썼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당선 이후에 이름을 그쵸. 바꾼 상황에서 최근에 캡처했으면 이제 저렇게 나왔을 수 있는 거고 저 대화 자체는 뭐 대선 기간에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그건 이제 모르겠는데 명태균 씨가 이 이준석 이제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요 어떤 관계였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준석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를 중재하거나 뭔가 연결하거나 이제 이런 역할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일 열심히 했던 때가 사실은 선거 기간인 걸로 추정이 되고 대선 기간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 아마도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에 이준석 대표하고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갈등 안 좋았을 때 그렇죠.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뭐 이준석 가출 사건 뭐 이렇게 좀 비아냥되고 했잖아요. 그때 많이 그렇지. 그 시기에 뭔가 이 명 박사님이 뭔가 이제 역할을 하는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럴 것 같아. 나는 생각이 언뜻 들고요. 저도 지금 1차나 2차 가출이나 그렇죠. 뭐 와. 지금 언뜻 본 거니까는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그러면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그러한 중재나 이런 것들을 부탁이나 이런 걸 하면서 왜 윤석열 후보님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중재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닐까. 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준석이 지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일관되네. 방귀나 뿡뿡 끼고 뭐 그 맥락이 방귀나 뿡뿡 끼고 지가 뭘 안다고 철없이 떠드는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가 계속 이 CBS나 이런 걸 통해서 주장해 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침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많이 의존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뭐 내가 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공으로 그러한 공을 세운 것은 분명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계속 그 이제 김재원 이 최고도 그렇고 계속 아 뭐 선거 브로커가 계속 자기가 허세나 허풍으로 계속 떠들고 있는데 검찰은 안 잡아가고 뭐하냐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 특히 민감한 대목 검찰이 잡아가라 이런 게 민감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가 허풍이 아니다라는 걸 일단 증명하면서 플러스 사실은 저 얘기 자체가 지금 예를 들면은 현행법 위반이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네. 그 이준석 네. 페이스북 그 캡처 좀 떠서 올려주세요. 아 이준석 페이스북이 또 있어요? 광고 올렸어요. 아 오늘 재밌네. 오늘 거의 중계방송이네. 이렇게 읽어드릴 게 있다. 네.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만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입니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인 거죠. 미치겠다. 대선 기간 동안에 이준석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갈등했기 때문에 그 갈등 관계를 명 박사가 뭔가 수습하려고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도 그 수습 과정에는 같은 의견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비웃으면서 조롱도 하고 그러는데 참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조롱거리가 되는 게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저 이 검사 선배들이 다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조인들이 그리고 검사 선배들이라고 대통령한테 나설 정도면 최소 검찰 차장이나 총장이거든. 예. 그런 분들이 야, 이거는 여사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아, 어떻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오빠가 이게... 털이 없어가지고. 아, 지금. 저 얘기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준석도 지금 돌려가기하고 돌려가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가 그러면 요거를 올린 나름대로의 의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저렇게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뭔가에 이제 중재라기의 역할을 했다는 게 무슨 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공개하는 거에 대한 명태균 씨의 부담은 크지 않은데 누가 부담을 그러면 느끼게 되냐면 그 용사는 계속 부담이 쌓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공개되는 거예요. 정치적 부담. 그다음에 이런 게 결국은 뭐를 뒷받침하는 간접적 증거가 되냐면은 명태균 씨를 통해서 그러면 뭔가 보답을 했을 거 아니냐라는 명태균 씨에게 공천이든 그렇지. 뭐든 간에 이런 의혹을 강화하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직접 거론은 안 했지만 그러면은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용사는 뭘 해야 될까요? 김재원 최고나 이런 사람들을 제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의도로 지금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금 대통령으로 뽑은 거지? 그리고 아까 조금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의 이 파워에 대해서는 아까 예. 외교부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김준일 평론가처럼 취재력이 뛰어나서 이런 배우의 얘기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 당시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은 김성한 안보실장이라는 분은 왜 어디로 갔는가, 왜 잘렸는가 그 생각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그 당시에 미국에 이제 뭐 미국에 이제 질 바이든 여사하고 뭘 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블랙핑크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공연. 블랙핑크 공연을 뭐 어떻게 하느니 마느니 이거를 김성한 안보실장이 제대로 전달했느니 마느니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잘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의전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막 잘리잖아요. 그리고 의전비서관에 잘렸는데 그 자리에 새로 들어간 사람도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운 사람이 들어갔다가 그 사람은 나중에 다른 논란으로 그만둔 거지 않습니까? 코바나 콘텐츠에서 그렇죠. 있었던 분.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왔던 모든 뉴스들도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뭐 질 바이든 여사하고 무슨 블랙핑크 공연을 하느니 마느니를 가지고 안보실장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위세를 이전부터 가졌다라고 하면은 국정에 관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늘 말씀드려왔고 확인해왔고 그래왔다는 게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시기를 좀 나눠보자고요. 국정 개입, 국정농단이랄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일도 문제지만 지금 명태균과 이 정부의 어떤 정통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사실은 큰 이슈죠. 예. 왜냐하면은 명태균이 지금 저 강혜경 씨와 그때 당시에는 측근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로 지시한 걸 보면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 주의소 이렇게 해서 2% 앞서게 여론조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언론은 받아 썼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만들 때 세상에 4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돈 얼마 들어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강혜경 씨가 4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 됐어요? 보고서 바로 해요. 그리고 어떻게 앞서게 하냐?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2, 3% 홍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20대의 개수를 올려서 그 사람들이 응답을 더 많이 했다라고 장난을 친 다음에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작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작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심을
왜곡시킬 정도의 그렇지.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여론조사 역할이 뭔지를 좀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당원들은 이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예. 어떤 차기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가 유리하냐 이런 걸 진지하게 볼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여론조사가 나왔어. 또 거기에 맞는 후보의 행보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저기 뭐냐 되는 쪽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집단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10%를 이기고 당원 여론조사에서 20% 넘게 이겨가지고 역전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당원 투표가 결정타였던 거라고. 예. 국민 여론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많이 이겼어요. 그런데 당원에서 너무 많이 저 윤석열이 이기니까 이걸로 뒤집힌 건데 이때 모든 단계 공작에 명태균 씨가 다 끼어 있다. 이거는 이건 완전히 이건 뭐 그러니까, 권력을 찬탈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좀 이제 명확하게 좀 너무 이게 많은 여론조사 관련해서 보도들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금 정리를 제가 좀 한번 해자면은 한겨레 보도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 선관위로부터 고발 4번, 과태료 1번, 경고 3번. 예. 이미 그러니까 조작이 어느 정도 일상화되고 있고 선관위가 계속 했는데 명태균 씨는 이게 본인이 관여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고발까지 돼가지고 만약에 처벌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이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위 말해서 바지사장을 세우고 본인은 빠져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굴린 게 아닌가 그런 예, 의심이 들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대선 경선 기간부터 본선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윤석열 붙었던 그 본선까지 합쳐가지고 50번 중에 50번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의뢰를 한 거 뭐 이런 거 자체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번 중에 49번이 윤석열이 앞선 1위를 한 기록이 있다. 이걸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다른 한국갤럽이라든지 다른 여론조사에 비하면 너무 튄다라는 거가 이미 약간 정황적으로 여기에서 수치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보도가 나왔던 거고 오늘 그러니까 두 건이 나왔어요. 하나는 뉴스 토마토 보도가 나오고 그렇죠. 하나는 노컷 뉴스가 나왔어요. 네. 노컷 건은 2022년 2월 28일자예요. 이게 여론조사가. 2022년 2월 8일? 이거는 네. 단일화 하루 전날입니다. 와. 유난 단일화 하루 전날이라서 이거는 비공표였는데 유난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작에 이제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이거 윤 쪽에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윤 쪽에서 그러니까 명태균이 하는 얘기가 잘 챙겨주라고 하더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고생했어 챙겨줄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오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 만져가지고 쪼물딱 해가지고 윤이 잘 나오고 안이 안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느 쪽에 줬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추정 노컷뉴스에 따르면 윤 쪽에 줘가지고 협상하는 데 뭔가 이용된 거 아니냐. 이런 게 노컷뉴스가 있는 거고 요거 지금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당내 경선할 때 이거 이제 여론조사 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론조사는 비공표였대요. 그러니까 비공표였으니까 공표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PNR이 또 조사를 했는데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거예요. 나왔다라는 거니까 PNR도 사실은 본인들은 이거는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거라서 미래한국연구소 이름이 들어가면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많이 응답을 한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PNR과 미래한국연구소는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거기에서 윤석열이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지금은 이제 심증만 있는 건데 그렇죠. 저는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정황정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수사를 해보면은 나올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특검 가야 된다. 뭐 결론은 맨날 특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보완을 하자면은 예. 이전에 뉴스토마토도 보도를 한 게 이분들의 수법에 대해서 PNR 대표를 인터뷰해서 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미래한국연구소 측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계속 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지난번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체 수집한 또 샘플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거기서부터. 근데 아무튼 간에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거는 별개로 다시 이제 일반적인 여론조사하는 방식으로 샘플을 수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비공표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보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에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는 어떤 그런 시점과 그런 방식이 되면은 그때 PNR에다가 이거를 의뢰를 다시 한다는 겁니다. 공표를 하라는 취지로. 아. 그러면은 거의 유사하게 PNR에서 할 때는 유사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때는 못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짠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새롭게 뭔가 새로운 결과가 나왔네요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수법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수법이 있대요. 이런 온갖 수법을 동원해가지고 비공표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공표 여론조사의 차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노컷뉴스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아까 이제 챙겨줘라 이 말씀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녹취록을 보면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 만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직원한테 아, 그럼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휴가를 뭐 일주일 가든지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이것만 하고 쉬어라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는데, 예. 자기가 대장이니까 그래 잘했어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했다 뭐 마치 위에서도 쉬라고 한다 이렇게 전달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위에서 시킨 사람이 요게 그러면은 애초에 의뢰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돼서, 그러면 이게 윤, 안, 단이라 이제 하루 전인데, 그러면 그 의뢰한 사람이 어느 쪽이겠느냐? 이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기사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의뢰를 후보가 직접 했을 수도 있겠다. 진짜 명태균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2021년 6월 18일인가요? 그때 이후부터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아침에 통화가 안 될 때는 오후에 통화를 하고, 그거를 스피커폰으로 두 부부가 같이 들었고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뭔가 작전을 짰다라는 거잖아요. 대선 준비를 하면서, 경선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대선 이후 때까지도 계속 지금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국정 개입 이전에 이 만들어지는 절차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였는가? 여론 조사 장난. 이거는 주가 조작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네. 불량 상품, 불량 회사를 띄우는 게 주가 조작 아닙니까? 아니, 안철수라는 불량 후보, 네. 깜이 안 되는 후보를 띄워가지고 일단 여론조사 수치를 높여놓으니까. 그러니까 김여사 주변은 다 조작범이야. 이종호는 주가 조작, 여기는 여론 조작.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보도를 쭉 종합을 해보면, 물론 네. 이제 명태균 씨의 역할을 규명을 해봐야 됩니다. 진실을 규명을 해봐야 된다를 전제해 놓고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과 맥락을 어쨌든 좀 불분명한 것도 있지만 추정을 해본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명태균 씨가 지금 이 정권을 만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게 오늘 보도를 보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네. 사실 제가 이 명태균 씨 이름 나오자마자 어떤 기자한테 저도 이제 주워 들은 얘기가 네. 명태균 씨 얘기를 하면 홍준표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왜냐하면 이 기자도 사실은 명태균 씨 얘기를 지난 1월부터 봤대요. 그러니까 이 뉴스토마토 기자가 이 총선 때 보도할까 해서 이제 취재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때 취재를 하다가 자기 별도 취재를 하다가 만난 기자인데 이 기자도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자기가 이제 발굴한 팩트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시장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던 적이 있다, 명태균 씨가. 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얘기가 지금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처음에 명태균 씨는 홍준표 당시 후보하고 거래를 틀려고 했다는 거예요. 동아일보 보도에 대선 때도? 그렇죠. 대선 때도? 대선 후보 경선 때. 먼저 홍을 찾아갔다는 거. 먼저 홍을 그렇죠. 찾아갔다. 그런데 이 명태균 씨가 또 안철수 그러니까는 의원 좀 불쌍한 건데 에. 안철수 의원을 단일화의 제물로 삼으려는 그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면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전제해가지고 판을 짰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대선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홍준표, 이거 명태균 씨와 그 주변 주장인 것 같은데 예. 홍준표 시장 측에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본선에 가면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 쪽에서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윤석열 그러면은 이 후보를 데려가 가지고 여기랑 거래를 하는 걸로 갈아탔다는 식으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홍준표 시장하고 거래를 틀려고 해서 남은 흔적이
그 이후에 그래서 남은 흔적이 이어진 게 그게 당원명부 유출 사건인 것이고 그게 요원적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대구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그렇죠, 지금 그렇죠. 대구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홍준표 시장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 녀석이 나모르게 명태균이랑 거래를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추궁하였더니 자백을 해서 그거 내가 정말 몰랐는데 심지어 자기 돈으로 여론조사를 맡겨가지고 내가 그것이 괘씸해서 이 녀석을 잘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해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후보도 이상해. 모르게 여론조사를 자기가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지금 대구시청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 홍준표 시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잘라내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게 말을 갈아탄 다음에 지금 여론조사를 이렇게 탁탁탁 튀겨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경선에서 이기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윤난 단일화를 실제 자기 생각대로 추진해가지고 성사를 또 시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자기 구상대로 밀고 나갔고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당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만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아. 조금 이제 보론을 하자면은. 예. 사실 이제 뭐 이 단일화 때문에 홍에서 윤으로 갈아탔다라는 거는 명예 주장이에요. 그건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어쨌든 단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이준석도 있었고 그리고 단일화가 정말로 승리의 결정적이었냐도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재명 중심으로 진보도 결집했거든요. 저쪽 예. 유난 단일화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역학작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오세훈하고 안철수 단일화는 어쨌든 안철수가 처음에 너무 세다가 점점 시간이 빠지면서 이제 오세훈 쪽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이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사실 내가 이런 거 전문가다라고 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홍 쪽에 있었던 이 사람이요. 대구시청 공무원. 예. 박영선 의원실에서 근무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김영선. 김영선 죄송합니다. 김영선. 네. 박영선 의원 전 장관님 죄송하고요. 김영선 의원실에 있었는데 이쪽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리가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홍 시장 아들의 친구인지 그렇죠. 지인인지 그래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전혀 몰랐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몰래 이렇게 했는데 이걸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명부를 보내준 게 어차피 이게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는 없어요. 그거를 현재까지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홍도 사실은 굉장히 여기에 명한테 의지를 했던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전에 모르겠습니다. 저 이거는 추론인데 그 전에 발을 담그려고 했네. 네. 그 전에 대구시장 선거랑 네. 그 전에 경남지사 선거에서 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되는 제가 거죠. 주변적인 거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타짜구나. 기술자야. 이 대구시장 대구시청 공무원 잘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잘렸다고 주장하는 사람. 본인이 잘림을 당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의지적으로 잘린 건지 모르겠으나 예. 뒤집어 쓴 건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 직함이 대구시청 서울사무소의 대외협력실장 팀장인가 그렇잖아요. 이 자리는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이 자리 외부 인사 영입하는 자리고. 그렇죠. 이 대구시청 입장에서 굉장히 서울에서 지금 대외협력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아무나 안 계시니까. 국회나 뭐 어디 정부나 대관 업무하는 분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를 대표해가지고 시장의 의중을 다 알아서 거기에서 이제 정무수석 같은 자리야. 대통령실로 따지면. 아무나 앉히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수석인지 아니면 비서관인지 뭐 그렇지. 그런 정무라인인 건 맞죠. 정무라인이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김건희 여사 이야기인데 명태균도 김건희로 가고 도이치모터스도 김건희로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짜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모든 뉴스가 다 그렇게 범벅이 되네요. 예.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통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홍보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감당한 거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에서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할 때 최대 48만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총 최대 108만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예, 1670-2571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찰은 불기소할 결심을 한 건가? 어제 뭐 레드팀을 만들어서 레드팀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보겠다. 예, 그래서 외부의 시각도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 레드팀이 검사들이야. 그렇죠. 내부의 검사들인데 내부의 검사들이 외부의 시각을 받아들여서 그걸 수뇌부에서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네 명이 앉아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역할을 예를 들면 레드팀 하는 뭐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지금 하도 이제 한동훈 대표나 당내 친한계나 이런 쪽에서 뭐 기소를 하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이 집권 세력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기소냐 불기소냐가 논란이 되니까 그렇죠. 애초에 계획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인 18일 이전에 사실은 불기소를 하든지 더 빨리 하든지 이런 계획이었는데 부담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도 수사 심의라도 거치는 게 어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일정이 그렇게 안 나와요. 이거는 그렇게 일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수사 심의는 할 수가 없고 그러나 뭐라도 어쨌든 정교한 뭔가의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고 싶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검사들을 레드팀으로 구성해가지고 한번 법리를 좀 더 보강하게 한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뭐 이 불기소를 18일 전에 하려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언론에는 이 불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 하고 싶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장난 하는 거 아니 증거가 이렇게 모르겠어 유죄인지 아닌지 뭐 저는 유죄라고 보는데 네. 유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고 이 까리한 사건도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네. 그냥 공범이라고 하고 BP 패밀리에다가 뭐 그 각종 증거가 있으면 일단 기소해야지 무슨 네.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레드 팀이 있다는 말 뜻은 블루 팀이 있다는 뜻이거든. 블루팀이 아주 저 가다처럼 그렇지. 오션처럼 광대하게 있지. 레드팀이 존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블루팀 자체가 네. 이미 다 세팅이 끝났겠다는 뜻이라고 이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저기 레드 저 블루팀은 수뇌부가 다 접수를 했고 그 얘기. 레드팀은 이제 국민의힘 대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 색깔도 레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주목하는 게 하나가 있는 네. 게 이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돼서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창수는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가 없어? 아니 뒤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검찰총장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게 그치. 예, 그러니까 네. 중론이었지. 전주지검장 갔는데 전주지검에서 중앙지검장에 온 사례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재인 수사하고 대변인하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통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 다 날리고 이제 이 데려온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심우정이 만약에 심우정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심우정이었으면은 좀 더 고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지금 상황이 이러다가 이건 공중물에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위기감이 있거든요. 예. 심우정은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창수는 그런 걸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한테만 충성해서 이 정권 내에 한 번만 더 하면 된다라는 약간 그런 기조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불기소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기소로 뭐 그런 걸 보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나방 같은 존재야. 이창수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불기소할 수 있어?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예. 이미 결론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그 친용 검사들 딱 이 핵심들은 해먹고 뭐 다 승진하고 옷 벗고 나가서 뭐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권 내 아직도 2년 반 남았으니까 예. 할 수 있는 승진 다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권 내에서 2년 반이 남은 게 맞아? 아니 2년 반이 남은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저 관련해서 뉴스타파도 야 최소 방조범이 될 수밖에 없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다섯 가지 이유 근거들을 쫙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근데 뉴스타파 보도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권오수를 신문할 때 검사가 그랬더만요. 제 기억에 권오수 신문하면서 당신이 회사 상황을 저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에게 이거 말고도 여러 번 이야기 상세히 이야기한 거를 알아. 요렇게 돼 있더만. 그러면은 주가 조작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고, 최근에 JTBC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1차 주포 이모 씨의 진술서 중에서 이 씨가 김건희 씨에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도이치 주식이 올라갈 건데 왜 다 팔라고 하느냐. 내가 팔아주겠다라고 하니까 알겠다. 알았다. 그리고 30-40%를 김 여사로부터 주식 팔아주고 이득을 받을 수 있다. 30-40%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HTS 하면 0.0 몇 프로로 나가요. 거래 수수료가. 예, 증권사한테 주는 거래 수수료가 0.0 몇 프로로 나가고 전화통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 전화통화를 해도 0. 몇 프로로 나갑니다. 0.0대는 아니지만 0.5%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것도 노인분들 아니면 거의 안 쓰세요. 너무 비싸다고. 근데 30-40%를 이익이 나면 30-40%를 떼간다라고 하면 이익이 무조건 남는 거잖아. 이익이 무조건 나는 거고 그거가 뭔가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30-40%를 떼가는 거지. 네. 여기서 주가가 오를 건데 왜 팔려고 하냐.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가 오를 만한 소재가 있었는 걸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럼 뭐 권오수가 알겠죠. 아니 그때는 네.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주식이 올라갈 걸 아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권오수와 김건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쉽게 신뢰했다는 뜻은 그거 뭐 소재가 있다는 걸 같이 공감을 했다는 얘기거나 아니면은 이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알고 있을 때 나오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전 재산을 꼬라박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김건희는 수십억 베팅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불안하니까.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올라갈 건데.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요 사람 이 통화한 당사자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는 걸 알아요? 어떻게? 그리고 그런 말을 어떻게 방종문도 아니고 거의 공모인 것 같아. 이사, 같이 설계해서 같이 지금 한 거죠 뭐. 네. 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사 명함도 파고 다녔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방조범도 아니고 거의 그리고 대표이사는 지금 저 주범으로 잡혀 들어가 있고 잡혀 들어가 있지는 않지. 집행료로 나와서 그냥 활개치고 다니고 있지만 이거를 불기소한다고 이런 거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참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국민들은. 근데요 검찰 진술에 이 씨 진술이 1차 주포가 예.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냐. 예.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진술을 했다고. 그거는 또 김건희는 보살펴 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를 보살펴 주려면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근데 그냥 모르겠다 하고 떠넘기고 말아요. 네. 이건 김건희가 나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광범위하게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검찰에서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그 흘리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의 수뇌부에 지금 그래서 더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하나? 검찰 수뇌부가? 흘리는 쪽이 분명히 있다. 검찰 내부에. 아니,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런 네. 류의 보도가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은 내부 감찰 안 하나? 내부 감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사 기밀이 샜잖아. 네. 근데 일체 반응이 없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거 가진 사람들이야 뻔하잖아요. 이런 수사 기밀을 가진 사람들. 네 명 정도밖에. 네. 제가 꼽아 보니까 한 네 명 정도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서 네. 1차로 나갔을 거고. 네. 2차 전달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네. 이런 거는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은 자기 저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비상사태다. 어떤 놈이 노설했는지 빨리 알아봐. 그렇죠. 이 정도는 최소한 하거든. 근데 웬일인지 아무 반응이 없고 기사는 계속 나가. 이것도 미스터리래 이게 또.
인정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명태균 씨가 저러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무슨 권력이 무슨 해명을 하든가 또는 설명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나와가지고 명태균 씨랑 무슨 협상을 하든가, 그렇죠? 문 밑에서 무슨 협상을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설거지를.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성의 없는 해명이랍시고 설명이랍시고 했다가 다 반박당하고 개망신이나 당 개망신이 없는 거지. 개망신이나 당하고 상황을 더 꼬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이 김건희 라인 뭐 이거 얘기 나오고 하면은 이게 뭐라든지 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실에는 윤석열 라인밖에 없다. 그게 설명입니까? 그걸 설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례에 대한 무슨 해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랬고 박영선, 양정철 그거는 그때는 이거였고 설명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이 정권의 특징이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별 조치도 없이 오히려 걱정하는 이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18일날 서울중앙지검 그 국정감사할 때 조치를 안 하고 그때까지 있다가 그때 뭐 그때 야당에서 뭘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와르르 나오면은 그걸 다 듣고 나서 이제 조치를 하려면은 더 어려워질 테니까 일단 조치를 해놓고 나서 이 와르르 나와도 아 이미 불기소 조치했으니까 난 모른다 이렇게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미스터리가 그 사건도 그렇고 이 주가 조작도 그렇고 어쩐 일인지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을 제외한 참모들이 스스로 방탄 역할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막 그 어떤 지금 저기 화살이 날라오고 그랬는데 방패를 내리는 듯한 이상한 모양 아주 기기개개한 예, 그게 벌써 몇 건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는 대통령실에도 내외와 관계된 거는 누구도 접근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 같고 민정수석실 만들어 놔봤자 통제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주가 조작 자료 센 것보다 더 중요한 걸 계속 강조하는 게 그 대구지검에서 그 왜 저 공수처 압수수색한 거. 그렇죠. 10월 7일 날. 예. 그거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다고 언론에서는 다 그냥 지나갔어요. 예. 근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1년간 정권이 총력을 다해 막으려고 했던 게 뭡니까? 임성근을 피의자로 사건 이첩하는 거 그거 막으려고 한 겁니다. 예. 근데 대구지검에서 임성근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1년간 막아온 게 다 깨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한 술 더 떠가지고 요즘 공수처가 완전히 식물청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수사하고 뭐가 아무것도 안 해요, 공수처는. 예. 그런데 그 공수처에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지검이 그걸 덮친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거는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가지고 공수처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협의를 통해서 정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압수수색. 물론 이제 이렇게 명부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뭐 이렇게 막 들어가서 다 들고 나온 건 아니고 그것만 받아온 거긴 한데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명태균의 얘기는 명태균은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오케이 이해가 가요. 뭐가 또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검찰은 이 권력이 우리가 확실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도 그렇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계속 흘러나오는데 왜 조치를 안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이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검찰 내? 예, 검찰 내 저항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연히 본인들도 법 공부했는데. 너무 찝찝하지. 그러니까 이거가 뭐 누가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어디선가 그거를 변호인들한테 줘가지고 투쿠션으로 갔는지 뭐 직접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가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정도로 검찰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대구지검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때도 우리가 완벽하게 사정기관 장악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한순간이었거든요. 청와대 압수수색 딱 들어오면서 거의 끝나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환상 속에 살고 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이러다가. 근데 이 모든 거를 이 모든 혼란을 덮어버릴 수 있는 거는 국지전이잖아요. 아 전쟁. 되게 불안한 거야. 게다가 이제 미국은 또 대선 때라서 거의 한 달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이게 바이든이 또 이스라엘이랄지 중동 처리하는 거 우크라이나 처리하는 거 보면 아 이게 과거의 미국이 아니거든.
뭐 컨트롤이 안 돼.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도 못 막았고, 우크라이나도 가자도 못 막았고, 막 그냥 레바논도 못 막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미국이. 옛날에 미국이 아니야. 그러면 아유 그 나라들보다는 훨씬 크거든, 한국은. 게다가 북한은 또 뭐 레바논 무슨 헤즈볼라보다는 훨씬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저기 네. 저는 실제로 전쟁이 난다고는 안 봐요. 예. 그런데 이 요즘은 안보는 심리입니다. 심리. 심리. 예. 그래서 요즘 그 주식이 안보 지정학 상황에 민감하게 받는 구조가 올해 처음 나타났다고. 아. 그래가지고 대폭락 사태를 우리가 2월에 겪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그 북한이 240mm, 300mm 방사포를 갖고 있는 포병 여단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췄는데 예. 때마침 요때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지금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가장 높다. 이게 미국 보고서가 계속 나와 지금. 그리고 방송이 떠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저기 뭐냐 과거에 우리가 뭐 94년 불바다 위기도 있었고 여러 차례 겪었지만은 그다지 안 흔들렸거든. 그리고 사재기도 없었고 주가는 하루 정도 출렁거렸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막 보름씩 그냥 대폭락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저기 그 저 이 저 미국에서부터 먼저 불안을 조성하는데 벌써 전쟁 위기 보고서를 내가 몇 번째 봤는지를 모르겠어. 예. 작년부터 계속 나온단 말이야. 계속 이렇게 해서 불안감을 고조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요즘은 그 이게 그 세계화 이후에 이렇게 블록화되고 그렇죠. 자꾸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데 한국이 여기가 왕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기 지금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 쳐들어간다 이러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 경제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아. 이 오랜 동안 전쟁에 외국 투자가 다 철수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주식값 뭐든 다 폭락이라고. 그러니까 경제가 저기 작은 나라라서 버티는데도 미국 도움 없이 저거 버티기조차 어려워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다른 걸 학습한 거야. 네타냐후가 딱 레바논을 쳐들어가니까 야당에서 비판 논평을 못 내. 그러면서 지지율이 쭉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무인기 사태가 공교롭게도 남북한의 정권 유지에 이것처럼 효자가 없어요. 서로. 양. 북한도 지금 이걸로 결집하고. 남한은 지금 이제 저 뭐냐 그 조중동이 이제 일면 기사로 이거 계속 그 북한 동향 올리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제 대통령실에서 깜짝 놀랄 드디어 예상했던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안보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북한 편 드는 거다. 와. 이게 나왔지. 이게. 나왔지. 그게 본심이에요. 이건 네타냐후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예. 야, 보안법 적용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기 뭐냐 위협은 북한이 했는데 왜 정부를 비판하냐 너 북한 편이지 이런 프레임 우리가 과거에 종북 논란에서 지겹도록 많이 겪었던 거잖아요. 에?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관심이 가는 거야. 이런 게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한마디 하면 언론이 다 그 프레임으로 간다고. 이제 민주당 뭐 하나 저 말 실수하는 거 없나 이런 거 찾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러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안보는 정부가 실패하는데 네. 책임은 야당이 지는 구조. 요게 이제 하나의 언론이나 시민들은 이제 더 질식하는 구조. 말을 못 하는 구조. 그쪽으로 네. 갈 것 같습니다. 아유. 예. 답답한 상황이네요. 최인의 정치 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연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